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7일 9월 첫째 주 토요일에 소개해드리는 고양시 토지경매 사건은 일산 동구 사리언덕에 위치한 토지경매 물건입니다. 자, 위치는 일산 동구 사리언덕에 위치하고 있고요. 한필지 832번지에 한필지 토지가 경매로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자, 사건 번호는 2018타경 4617의 2번 물건입니다. 2번 물건. 자, 1번 물건은 소유자의 다른 물건인데요. 이 채무자의 공장이 경매로 진행되는 사건이 1번 물건이고 지금 이 농지는 2번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6억 6,390만 3천원의 감정이 이루어졌는데 작년도 4월경에 감정이 이루어진 가격이고요. 자, 감정 가격을 평당 가격으로 나눠보니까 72만원 정도 감정이 이루어진 토지입니다. 현재 감정가 대비 한번 유찰돼서 4억 6,473만원까지 떨어진 토지 경매 사건이고요. 최저 가격은 평당 가격으로 나눠보니까 한 50만원 정도 선의 최저 가격으로 떨어진 금액입니다. 자, 물건 소재지는 일산동구 사리언동 832번지고요. 지목은 답, 농림지역에 있는 토지입니다. 토지면적은 920평이고요. 10월 1일 첫날 화요일에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자, 토지의 전경을 보고 계시는데요. 주변에 농지들이 잘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고요. 주변에 창고나 이런 주택들도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세부적인 위치에 대한 설명은 다음 화면에서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고요. 토지의 전경을 봤을 때는 농지와 그 다음에 일반 비닐하우스 제슈의 건물이 들어와 있는 토지의 전경입니다. 자, 사건 번호 2018타경 4617 2번 물건 10월 1일 고양지원 오전 10시부터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일산동구 사리언동 832번지 한필지의 토지구요. 지목은 답 920평입니다. 자, 사리언동은 일산동구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구요. 통일로와 인접하고 있으면서도 원당 시가지와도 인접한 지역이죠. 사리언동이란 지역은 비교적 일산 신도시에서 접근하기가 수월한 지역이면서 서울에서도 통일로를 통해서 접근하기가 좋은 지역입니다. 자, 사리언동에 있는 입지 조건으로 인해서 비교적 토지 매매 물건 또한 많지 않은 지역이고요. 토지 매매로 물건을 접하기도 쉽지 않은 물건이다 보니 이 경매로 나오는 토지를 우리가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의 토지 경매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자, 920평의 토지고요. 지목은 답입니다. 현재 임의 경매 사건인데 한번 유찰됐고요. 자, 토지는 두 번 유찰되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되는데 이제 대부분 파주시 지역에 좀 지역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토지들 또는 그 지역이 외소한 토지들이 보통 두 번 정도 유찰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산 동구 지역에 있는 사리언동, 설문동, 문봉동 또는 성석동 지역에 있는 토지가 경매가 나올 경우에는 한 번 유찰됐을 때 적극적으로 경매에 참여해야지만 우리가 좋은 금액의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채권자는 파주 연천축협이고요. 청구액은 10억이 넘는 금액이 경매로 청구한 채권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9년 1월 기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는 40만 8천원 정도 개별공시지가 책정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본 사건은 2018년도 4월 달에 감정평가사에서 감정이 이루어진 토지경매 물건입니다. 감정가격은 6억 6,300, 최저가격은 4억 6,400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 자, 개별공시지가는 40만 8천원이고요. 현재 최저가격 기준했을 때 평당 가격은 50만원입니다. 한 1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났는데 지금 토지경매 사건은 어느 토지든 간에 그 현장 주변에 최근에 나와 있는 토지 매매 시세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그거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적정한 예상 낙찰 가격을 선별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는 거래 사례가 빈번하지 않다는 단점 때문에 우리가 낙찰 예상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10월 1일 날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이고요. 현재 농림지역이고요.
국어를 복귀해서 4m 도로에 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화면에 사진의 전경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토지에는 제시의 건물이 포함이 돼서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자, 본 토지의 등기 권리를 확인해 보니까 현재 소유권자는 2005년도 4월 달에 소유권을 취득하셨고요. 2006년 11월 30일 날 파주축협에서 최초 근저당이 2억 8천 설정이 되면서 경매가 진행되는 말소기준 권리로 진행되는 사건이고요. 전체 채권액을 확인해 보니까 채권액이 꽤 됩니다. 채권액이 상당히 많이 설정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상권이라든지 가압류, 가압류는 이 개인이 가압류를 신청한 금액도 한 1억 1,6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설정되어 있는 내역을 보니까 이 본토지의 매매 시세를 훨씬 넘는 금액이 채권액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일산동구 사리현동 2018년도 기준 농림지능지역 내 또는 지역 외 토지에 저희가 시세를 대박 확인해 보니까 농림지능지역 내, 지능지역 내에 있는 토지는 제곱미터당 156,766원입니다. 논이 그런 상태고요. 밭은 제곱미터당 241,000원 정도의 가격입니다. 현재 지금 나와 있는 토지가 밭이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은 현재 최고가는 거의 한 80만 원 정도까지 2018년도에 일단 거래가 된 사례가 있었다는 거고요. 자, 이 사례는 저희가 2018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2019년도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시세를 대략 예측해 볼 수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밭이기 때문에 현재 2018년도에는 한 80만 원대까지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확인해 보니까 832번지는 지목이 답이고요. 현재 2019년도 1월달 제곱미터당 123,700원, 평당 계산하면 한 408,000원 정도의 개별 공시지가를 알 수가 있었고요. 자, 농림지역이고 특화 경관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진흥구역 내에 있는 토지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경매 사건입니다. 자, 토지의 전경을 보고 계시고요. 자, 4m 도로에 포장도로에 접해 있는 토지의 전경인데요. 이쪽 토지 출구 입구 쪽으로 해서 현재 비닐하우스가 검은 포장막을 되어 있는 비닐하우스가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 토지 면적이 930평 정도 되기 때문에 920평이네요. 2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토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 정도 비닐하우스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자, 토지의 전경이고요. 현재 지목은 답인데 현황은 지금 밭으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의 전경입니다. 지목은 답이지만 현황은 밭으로 이렇게 농작물을 키우고 있는 전경의 모습입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도로에 접해 있는 모습이고요. 도로 앞쪽에 복개, 그냥 국어죠. 국어를 복개해서 이제 도로와 접해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적도상은 맹지나 현황은 4m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이 앞에가 국어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토지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 토지가 지금 전경 사진을 보셨는데요. 비닐하우스 검은 천막을 둘러싸여 있는 제시의 건물이 있습니다. 보통 농지를 보면 이런 도시지역에 인접해 있고 주택지역에 인접해 있는 토지들을 보면 이런 농립막을 설치해서 그 안에 주거시설을 꾸며놓고 사용하는 토지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런 물건들이 또 경매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물건이 있을 때 이게 비닐하우스, 그냥 비닐하우스이고 그냥 농작물을 짓는 거라면 문제될 게 없겠지만 이게 주택 안에 구면을 꾸며놨기 때문에 이제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게 입찰의 창고지만 현황은 주택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방이 꾸며져 있는 구조이고요. 구조로니까 주택으로 봐야겠죠. 그러면 이게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근저당 설정할 때 동일인이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저희가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냐 아니면 지료 청구와 동시에 건물을 철거 소송까지 가능한 물건이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현재 위성지도를 보고 있는데요. 주변에는 이런 비닐하우스 농작물 키우는 비닐하우스와 그 다음에 여기 통일로죠. 통일로와 인접해 있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주변은 공릉천이 인접하고 있습니다. 공릉천이 인접하고 있어서
공릉천도 인접하고 있는 모습의 전경입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는 다양하게 일단 주택이나 이런 시설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의 전경입니다. 자, 공릉천 바로 옆쪽에 이런 도로변에 인접해 있는 지역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쪽 주변에 있는 농지들이 최근에 경매가 이루어진 사례는 전혀 없는 토지의 모습입니다. 자, 또한 이달 고양시 지역, 일산 동구 지역과 덕양구 지역에 지금 9월달, 10월달에 진행되는 경매 물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달에는 진행되는 신원동의 통일로변 인근에 있는 이 토지도 현재 지목이 답입니다. 1324평의 토지가 신원동이면은 통일로와 인접한 지역이죠. 신권으로 진행되는 사건이 하나 있고요. 덕양구 선유동 또한 통일로 쪽 고양동 인근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여기도 1050평의 토지가 지목이 전인데요. 신권에 경매가 진행되는 사례가 있고요. 일산동구 장항동 자유로면의 장항IC 쪽에 공업단지 인근에 있는 농지입니다. 763평, 이 토지도 상당히 좋은 토지인데요. 감정가 대비 한번 유찰돼서 최저가 70% 선에 경매가 진행되는 토지도 있습니다. 또한 일산동구 문봉동, 지금 소개해드리는 사리원동과 인접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인데요. 지목이 대지입니다. 대지고 감정가 대비 한번 유찰돼서 지금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죠. 이런 대지가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에 관심이 있으시게 되면 저희 푸른 경매에 일단 문의를 하시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 조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사진의 전경과 로드뷰를 통해서 현장의 전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성지도상의 지금 사진 전경인데요.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지의 전경과 주변의 현황을 볼 수가 있는데 주택이라든지 이런 창고 공장들이 다양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으로는 공릉천을 넘어가게 되면 이런 농림지역에 대부분 작물을 키우는 이런 비닐하우스 단지들이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통일로변에 인접하고 있어서 통일로변을 통해서 서울 진출입도 원활한 위치의 토지의 모습입니다. 또한 공릉천 인근에 있는 이쪽 지역에 있는 농지들은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로 접하기 힘든 지역의 토지였습니다. 자, 로드뷰를 보면서 본 토지의 전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토지의 전경인데요. 지금 주변에는 이렇게 창고들이 지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이나 이런 부분도 상업시설 이런 부분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포장이 되어 있는 4m 도로입니다. 4m 도로고 본 토지는 이쪽 진입로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라는 것도 보여주고요. 조금 이동해 보면 이 안쪽에 토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진입로 이쪽 라인에는 도로변 쪽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구거를 복개해서 바로 이렇게 비닐하우스 검은 천막으로 해서 지어진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이 내부에는 주택을 꾸며서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주변에는 보시는 것처럼 도로에 접해 있는 모습이면서 도시지역에 인접해 있어서 일단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토지로 보여진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상으로 2018타경 4617 2번 사건이고요. 일산동구 사리원동에 위치한 832번지 한필지 토지를 우리가 경매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사리원동은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 사건이 자주 나오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 이 토지 경매 물건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해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사건이고요.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증을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농지증은 면적 자체가 워낙 큰 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농협경영계획서를 제출해서 고양시청에서 농지증을 꼭 발급받으셔야지만 일단 저희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죠. 경매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지증을 발급받는 과정이 일주일 안에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가 농지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부분도 꼭 확인을 하고 경매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자, 10월 1일 진행되는 토지 경매 사건 일단 많은 관심과 경매 참여 부탁드리고요. 푸른경매TV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구독하시면 일산, 파주, 김포,
수도권 서울 지역에 있는 부동산 경매 추천 물건을 동영상을 통해서 자세한 설명과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구독과 알람 또는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태풍 링링으로 인해서 토요일이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고 시설물이 안전 상태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그 토요일 주말인데요. 피해 없으시기 바라고 또 다음 물건 좋은 물건으로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